비매너 조종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당연명사는 전날 미리 출발허가를 받아놔서 지연이 없던데 여기는 왜 무야야? 그럼 꺼내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보안 직원이 실수하는 걸까요? 이어진 선이 심지어 북한 영상도 통과하고 있죠. 조종사는 많게는 100마일 이상. Air Premium 132, clear for pushback facing north. 안녕하십니까. 캡틴 JK입니다. 저는 1997년 민항기 부기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27년 동안 조종사로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는 보잉 787 기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승객들이 비행기 여행 중에 가질 수 있는 불만 시리즈 2탄으로 지난 1편에 이어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출발 허가 좀 미리 받아놓지. 비행하다 보면 출발 지연 때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공사는 전날 미리 출발 허가를 받아놔갖고 지연이 없던데 여기는 왜 이 모양이야? 미리미리 좀 받아놓지. 이럴 거면 ABC항공 갔지.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대부분 큰 공항들은 출도착하는 비행기 대수를 제한하는 슬롯이라는 게 있고, 해상기관에서 그렇게 동시간대 출발한 비행기를 무한정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항공기 운항 횟수들이 많아지다 보니 설명하기 복잡한 절차들이 있고, 때로는 동시간대에 많은 비행기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예정된 출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한 비행기들까지 합세하면 어떤 시간대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튼 조종사는 승객 탑승 및 화물 탑재가 완료되고 모든 문이 닫혔으며 지상에도 항공기를 뒤로 밀어도 된다는 걸 조업사로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출발 허가를 관제탑에 할 수 있습니다. Ramp control air premium 132 now fully ready. Request pushback gate 62. 예약하듯이 전날, 아니 한두 시간 전이라도 미리 출발 요청을 한다는 건 그냥 불가한 일. 예전에는 조금 먼저 가려고 앞서 말한 준비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몇 번 미리 요청을 하던 비매너 조종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조종사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청을 하면 관제탑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바로 허가를 주기도 하고, Air Premium 132, clear for pushback facing north. 어떤 때는 순서표를 주기도 합니다. 줄을 서시오! 너 출발 세 번째니까 10분만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즘엔 세계 어느 나라든 바쁜 공항, 바쁜 시간대엔 출발 플러스 마이너스 5분 또는 10분 내에 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시간을 지나게 되면 30분, 아니 어떤 때는 1시간씩 순서가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선 항공사 직원, 조업사, 정비사, 승무원, 조종사, 이 모든 사람들이 정시 출발을 위해서 신속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중요한 한 가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명시된 출발 시간이 아닌 탑승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출발 시간보다 10분 정도 빠른 시간이죠. 수많은 다른 승객들이 이미 탑승 시간을 지켜서 타고 있는데 나 한 명이 몇 분 늦어서 출발이 1시간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너무 협박적 멘트인가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탑승 문화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색대에선 전자기기를 왜 꺼내라고 할까? 귀찮아 죽겠네. 빈손으로 비행기를 타는 분은 거의 없죠. 출국 추석을 할 때 들고 있던 가방에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전자기기를 꺼내라고 할 때 별거 아니지만 참 귀찮죠. 또 어떤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항공 안전을 위해서 가방 속에 위험한 것이 있는지 보는 엑스레이 검색기는 금속성 전자기기를 투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전자기기 밑에 있는 물건은 무엇인지 식별이 불가하죠. 그럼 꺼내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보안 직원이 실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신 엑스레이 검색기는 병원에 있는 MRI 기계 같은 그런 거 아시죠? 이런 장비처럼 가방이 지나가는 동안에 36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전자기기를 꺼내지 않아도 가려진 물건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죠. 아니 도착 시간이 왜 자꾸 달라지는 거야 이거? 요즘 대부분 비행기에 모니터가 장착돼서 출발과 함께 항로 및 도착 예상 시간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표시됐던 항로와 다르게 가거나 도착 시간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보시는 모니터에 처음 표시되는 항로는 실제 비행하는 항로와는 많이 다릅니다. 대권 항로라고 들어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직선으로 이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인천발 뉴욕 비행에서 이륙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촬영한 기내 비행 정보인데요.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항로가 직선인 걸 보실 수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공의 경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빨간 선의 위쪽으로는 비행이 불가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행을 하지 못하는 러시아 항공과 북극 항로를 깊숙이 통과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실제 비행할 항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어진 선이 심지어 북한 영공도 통과하고 있죠. 반면에 실제 비행하는 항로는 공역 제한, 제트 기류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대권 항로와는 꽤 차이를 보입니다. 항공기가 실제 비행을 해나가면서 이미 지나간 항로는 실제 경로가 표시가 되고 남은 항로는 그 지점에서 도착지까지의 대권, 즉 직선 항로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뉴욕 도착 얼마 전에 촬영한 기내 비행 정보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처음 보셨던 직선 항로와 실제 비행한 항로가 얼마나 다른지 말이죠. 그러니까 모니터의 항로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날아왔고 남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표시되는 도착 예상 시간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조종사가 출발 전 비행 준비할 때 조종실 비행 컴퓨터에 예정된 항로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모니터에 도착 예정 시간이 뜨게 되죠. 이 시간과 달라질 수 있는 첫 번째는 단거리가 아닌 이상 입력된 항로에는 도착 공항에 접근 절차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주로나 접근 절차는 실제 사용할 것으로 확신이 되는 도착 한두 시간 전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접근 절차가 추가되면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10분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도착 시간은 예정된 순항 속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는 항로의 기상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예상보다 항로상 바람이 많이 불거나 적게 불면 항공기의 절대적인 이동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또한 난기를 만나게 되면 조종사는 안전을 위해서 비행의 속도를 줄이는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항로상의 앞뒤 비행기의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관제사로부터 속도를 줄여라, 속도를 늘려라 이런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비행기의 고도 또한 영향을 줍니다. 고도가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높은 고도일수록 이동시간이 줄어드는 편이고 고도별로 바람의 세기도 다릅니다. 비행하는 고도도 모두 예정을 해서 계산이 되지만 장거리 비행에서 실제 예정된 고도로 똑같이 비행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 항로의 변경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항로가 갑자기 변경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비행 중에 위험한 구름이 포착되면 조종사는 많게는 100마일 이상, 그러니까 잠시만요, 한 180km 이상을 우회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불구불한 항로에서 가능하다면 조종사는 가끔씩 관제사에게 직선 비행을 요구하기도 하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1, 2분이라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자, 이렇게 오늘은 승객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불만, 궁금증 세 가지를 풀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3편에서 또 몇 가지 불만이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캡틴 제이키였습니다. 즐거운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잘 뵙겠습니다.